자, 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짧게 광고 하나만 하고 갈게요. 이 양파 대란, 양서류 파충류 대란이죠. 안산시에서 23일 토요일이죠. 영상 올라간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이렇게 양서 파충류 행사를 진행하니까요. 입장비 없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다들 한 번씩 놀러 오세요. 저도 참가합니다. 알량농장 있고요. 크레딧, 알량농장, 크라넬지, YNK 랩타일, 개코피아 이렇게 다섯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짜자자자잔, 오늘 들어온 동물들이고요. 사실 들어온 동물이라고 하면 늘게 들어온 동물은 맞네요. 들어온 동물은 아닌데 더럽네요, 현재 상태가. 어쨌든 여기 있는 동물들은 자 키울 거고요. 여러분들께 분양할 족은 팩맨입니다. 다양한 팩맨들이 들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고퀄의 패털리스 팩맨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애들은 많지 않고요. 코닷급 애들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많진 않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제법 많았네요. 자, 해서 그린 팩맨, 스트로베리 팩맨, 선키스트 팩맨, 애프리콧 팩맨, 카무 팩맨, 어쨌든 웬만한 팩맨들이 다 있습니다. 해서 분양가는 2만원에서 35,000원 사이로 분양이 될 예정이고요. 다양한 목표를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다양을 너무 많이 썼나요? 어쨌든 한 번씩 놀러 오셔서 구경하시고, 애들 보시고 마음에 드는 개체들 있으면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팩맨들이 있습니다. 이쁘죠? 사이즈도, 적당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본 시간 거였으면 이것보다 두 배는 더 컸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다른 사람 브리딩 팩맨들 중에서는, 개 준수하죠? 제가 본 시켰으면 진짜 뻥아치고 두 배인데, 이 정도면은 일반적인 브리더들이 뽑은 것들 중에서는 진짜로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애들 건강해요. 밥도 한 번씩 다 먹는 상태고. 와, 카모 팩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회색 섞인 검, 살짝 베이지 브라운, 살짝 회색빛 도는, 아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인데, 얘는 분양이 안 되면 제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왔고요. 제가 요새 영상이 너무 뜸했죠. 이유를 알려드리자면은, 제가 정말 엄청난 일이 있진 않았고요. 사실은 개구리들 겨울잠 잘 때 저도 같이 겨울잠을 잤습니다. 네, 게을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영상을 안 찍었으니까 분양을 한번 좀 간단하게나 보여드릴까요? 일단 뭐 우파루파들은 언제나 잘 지내는데 보여드릴 건 이쪽이죠. 우파루파 새끼들이 진짜 많아요. 지금 여기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으실 건데, 골든 알비노도 있고, 화이트 핑크도 있고, 마블도 있고, 블랙도 있습니다. 다양한 애들이 있고요. 소리가 너무 울린다, 여긴. 이동해볼게요. 다음은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등강류죠. 지상종 최대종인 등강류, 호프만색입니다. 코로셀리오 호프만색인데요. 지금도 상당히 크지만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애도 있을 거예요. 제가 좀 더 컸나? 더 커져요, 여기서. 그래서 지상 등강류 최대종이고요. 아이, 무슨 소리요. 메가볼이 더 크구만.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메가볼은 등강류가 아니라 배강류입니다. 아예 뿌리부터 다른 종이에요. 수렴 진화의 결과물이죠. 산 환경이 비슷하다 보니까 생긴 것도 비슷하게 진화한 거죠. 또 오렌지 모프도 있고, 얘는 암컷이네요. 알이 있나 한번 볼까? 포동포동한 게 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등강류는 임신한 결 뒤집어 까보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구를 보호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징그럽죠? 근데 알은 없네요. 괜히 보여드렸다. 알이라도 있었으면 좀 여러분들께 징그러운 걸 보여주더라도 이게 알입니다 이럴 수 있는데 알도 없었네요. 여러분들 안구테라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이렇게 간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죄송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네, 찍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또 저도 양서류 팩맨도 브리딩이 들어갈 거고요. 패털리스 계열로요. 민트 블루 이런 애들도 들어갈 예정이고, 뭐 앞으로 번식될 애들은 워낙이 많고 새로운 동물들도 많이 들어올 거니까요. 이번 주 영상은 짧게 찍지만 다음 영상은 조금이라도 더 길고 고품질로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거 녹십자 사료가 들어왔어요. 녹십자 수의약품에서 나온 사료인데 이걸로 영상 하나 만들어볼까 싶어요. 아무래도 믿음이 가잖아요, 녹십자 사료가. 그래서 영상으로 간단하게 하나 찍어볼까 하고요. 또 저 홍보 하나 하자면은, 알량장에서 귀뚜라미 팔고 있습니다. 다들 부르시더라고. 알량장은 왜 귀뚜라미는 안 파나요?
이 말만 안 산 손님들한테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저 5년 전부터 두드랑이 팔고 있었어요. 항상 팔고 있었습니다.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 나만 알고 있는 파는 사람만. 사는 사람들도 몰라. 자, 일단은 두드랑이도 팔고 있고요. 자, 여기서 영상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예쁜 블러드 펭귄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쳐볼게요. 다음에 봬요. 뿅.